점화손잡이 회전 시 따다닥 소리는 나지만 불이 붙지 않나요? 점화손잡이 회전 시 따다닥 소리는 나지만 불이 붙지 않으면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중간 밸브가 열려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가스 중간 밸브가 닫혀 있다면 열어주세요. 가스레인지 위에 버너캡과 버너헤드의 장착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버너캡과 버너헤드가 기울어지거나 한쪽이 들린 상태로 장착되어 있다면 수평이 되게 장착해 주세요. 버너캡, 버너헤드, 점화 플러그, 열 감지봉에 습기가 차 있거나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습기나 이물질이 있다면 청소용 솔이나 칫솔을 사용하여 제거한 후 가스레인지를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